되게 오승 씨가 장인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. 제가 볼 때는. 남자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네. 아, 근데 이번에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요. 선글라스를 이렇게 즐겨 쓰시네요. 아, 이거 쓰면 자네보다 내가 원조일걸? 아, 그렇습니까? 어. 나 이제 군대 생활할 때부터 했는데, 예. 자네 모양 계속은 안 끼지. 왼쪽 눈이 전 제가 안 보여요. 시각장애 6급이고. 근데 그렇게 선글라스를 꼈는데 좀 편하더라고요, 눈이. 그때부터 썼어요. 아, 빨리 먹어. 예, 예. 나가서 갈 테니까. 빨리 먹으라고. 천천히 먹게. 마음이 급하시니까. 저 뜨거운 걸 빨리 먹으라고. 아니, 너무 급히 먹지 말고 했어. 이게 좀 차이지. 벌써 드신 거예요? 저 뜨거운 거. 저는 저 안에서 못 먹어요. 아니, 입천 좀 나왔네요나? 일어나네. 야, 일어나네. 왜 데려오셨어? 맛있게 먹었어요. 아, 무조건 죄송합니다. 예. 저는 딱 이게 좀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보다 밑에 동생은 내가 무조건 형이 사는 거고, 그 20년 차 위는 제가 거꾸로 제가 대접을 합니다. 여기서 제가 얻어먹은 건 좀, 그건 의리가 아니라 생각돼요. 잘 먹었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오늘 호사 하시는 거예요. 드신다. 과연 호소하죠? 맛있어요. 내 모든 걸 흥미정열. 여기 냉장고 청소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그건 뭐 청소를 해. 그냥 막 집어넣었다가 정수를 이렇게 봐서 지저분하면은 내가 한 번씩 닦지. 오늘 다 왔으니까 오늘 냉장고 청소도 해드릴게요. 장모님 오시면 항상 저기 이제 김치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주시는데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고춧가루가 막 묻어있더라고 해서 아,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. 근데 왔잖아요. 읽어드리는 사람이. 저걸 어쩌면 좋아. 또 그 얼마나 정신없이 해놓고 있는데 저기 이건 뭐예요? 오디. 예. 이거는? 그럼 된장. 된장. 이건 또 뭐예요? 그건 나물. 오.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기. 나도 모르겠네 이게 뭔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무조건 버리자니까 보지도 말고. 가만 있어봐. 뭔지 모른다고. 아, 이거 뭔지 모르는 걸 봐서 뭐하냐고. 아니, 이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게 또 은박지가 쌌을 거라고. 이거는 나라 쓸게 버리면 안 돼. 버리면 안 되기는요. 몇 년 전에 처박아놓은 걸 뭐하러 지금 꺼내서 드시려고 그래. 아니 내가 버릴 걸 왜 뒀겠어. 아니 뭔지 모르면. 알아 다. 한번 장모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. 다 먹을 거다. 이거는 뭐예요? 가만히 있어봐. 그건 콩가루 같은데. 아우 상한 거 같은데요. 냄새 맡아보라니까. 아니에요. 버려야 돼? 아,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걸 왜 처박아놓고 있냐고.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? 고춧가루? 아니 고추씨 빵도. 얼마나 된 것 같아요? 아, 꽤 오래됐지. 간병사에서 제가 들어온 거니까. 5년 된 거라. 이거는 뭐죠? 이거는 얼마나 됐어요? 오이지 이거는 얼마나 됐나요? 아이고. 같은 여성으로서 벌을 받는 조금 느낌? 뭐 심사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유, 저 여자의 마음이에요, 저게. 자, 벌이 그만큼 있어요. 뭘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? 오래 살려고. 먹고 오래 살려고. 폭발. 대폭발. 며느리는 무슨 고생이에요. 오늘 다 왔으니까 오늘 냉장고 청소도 해드릴게요. 그 여차하면 쓰라고. 여차한테 언제 쓸 일이 있다고요? 아이 그래도 그것도 어려운. 그거 다 녹았는데 무슨 우리 내가 무슨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내가 그냥 그것만 놔두고 나는 버려 그러면. 여기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. 뭘 채워요? 여기다. 예. 싹 보세요.
짠짠짠. 처음 드죠? 짠짠짠.